와, 벌써 세 번째 활동만 남았어요. 다양한 감정들을 배우고 표현해 봤으니까 이제 이 노래를 한번 연주해 보도록 해요. 오, 무슨 악기로 연주할 거냐고요? 바로바로 하프예요. 하프? 선생님, 저는 하프가 없는데요? 하는 친구들이 있네요. 걱정 말아요. 우리 컴퓨터만 있으면 혹은 패드만 있으면 모두가 할수 있도록 선생님이 도와줄 거예요. 자, 그럼 우리 하프로 한번 연주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에 뮤직 랩이라고 치고 첫 번째 나오는 이 페이지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다양한 것들이 보이죠? 이 중에 우리는 무지개가 가득한 아르페지오로 들어갑니다. 오, 굉장히 다양한 색깔과 함께 여기 막대도 있네요. 자, 여기 보면 하프 모양이 있죠? 이거는 하프 모양, 하프 소리로 나는 악기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꾸면 피아노도 나오죠?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이런 소리였고요. 피아노. 이런 소리가 납니다. 이 옆에는 메트로놈인데 박자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우리는 메트로놈은 일단 사용하지 않을 거고, 우리가 오늘 함께 수업할 코드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 코드 먼저 눌러볼게요. 그 다음에 D 코드. 다음 A 코드. 다시 D 코드. 먼저 이두 가지를 가지고 같이 음악에 넣어서 해볼 거예요. 어디에 넣어야 되냐면, 후렴 부분만 할 건데, 수고했어, 오늘도. 아무도 너의 슬픔엔 관심 없대도. 난늘 응원해. 수고했어, 오늘도. 에서, 수, 아, 늘, 도에 들어가면 됩니다.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선생님이랑 같이 해봅시다. 자, 먼저 A 코드부터 수고했어 오늘도 아무도 너의 슬픔엔 관심 없대도 난늘 응원해 수고했어 오늘도 요렇게 하면 됩니다. 자, 우리 한번더 해보고 음악에 맞춰볼까요? 준비 시작. 수고했어, 오늘도. 아무도 너의 슬픔엔 관심 없대도. 난늘 응원해. 수고했어, 오늘도. 좋아요. 자, 그럼 음악에 맞춰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는 코드를 다 넣어서 해볼 거예요. A 코드. 그 다음에 C샵 코드. 그 다음에 D 코드. 소문자 B 코드. 그리고 F샵. 다시 A. 그 다음에 B입니다. 마지막 D까지. 자, 한번더 우리 조금 위치가 어색할 수 있고 헷갈릴 수 있어서 선생님 따라서 천천히 해보도록 할게요. 자, A 코드. C샵, D, B. 다시 F샵, A, B, 그 다음에 D. 잘했습니다. 순서를 잘 기억해야 돼요. 요렇게 갔다가 보라색으로, 다음에 검정색 D, B, F샵, A,
다시 B, 마지막 D로 끝납니다. 그럼 선생님이 노래 불러줄 테니까 같이 해보도록 해요. 천천히. 수고했어, 오늘도. 아무도 너의 슬픔엔 관심 없대도 난늘 응원해. 수고했어, 오늘도. 오케이. 한번더 해보자고요? 알겠습니다. 한번 더. 시작. 수고했어, 오늘도. 아무도 너의 슬픔엔 관심 없대도 난늘 응원해. 수고했어, 오늘도. 한 번만 더 해보자고요? 알겠어요. 그럼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했어, 오늘도. 그 다음에 D. 아무도 너의 슬픔엔 관심 없대도 난늘 응원해. 수고했어, 오늘도. 친구들, 잘하는데요? 그러면 조금만 더 속도를 높여서 해볼게요. 자, 갑니다. 시작. 수고했어, 오늘도. 아무도 너의 슬픔엔 관심 없대도 난늘 응원해. 수고했어, 오늘도. 잘했어요. 자, 그러면 반주에 맞춰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에 맞춰서. 여러분, 정말 잘했어요. 이렇게 3차시까지 오느라 정말 수고했어요. 오늘 나 자신에게도 듬뿍 칭찬해주고,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